제가 소개받은 김유명 작가입니다. 죽음, 의식, 그리고 기억이라는 제목하에 죽음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취에 어떤 힌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과 두 번째, 유물론적인 사생관과 동양의 윤회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의식 상태와의 조, 그리고 네 번째로 회상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취에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수면 마취 해보신 분, 거의 대부분 다 해보시죠. 안 해보신 분이 오히려 적을 것 같아요. 네. 위내시경 하실 적에 보통 경험하시죠. 혹시 마취 중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환자 보호자나 혹은 의료진들이 어우 뭐 헛소리 되게 심하게 하셨다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TV에 보면 요즘 그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수면 마취 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들을 막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간호사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남자 환자들 중에. 정말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정말 창피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마취에서 이제 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우리가 침대에서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들 때. 잠은 날마다 맞이하는 작은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작년이네요. 2018년 8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유명한 잡지의 표지 사진입니다. 제목이 수면의 비밀, 잠에 관해 밝혀진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 그리고 아주 귀여운 어린이가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모두들 수면의 비밀에 대해서는 궁금해 한다는 얘기겠죠. 기원전 35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서양 대표적인 철학자가 우리가 잠을 잘 때 정확히 무엇을 하고 왜 그러지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수면과 불면에 관하여라는 글을 썼대요. 그 이후 2300년 동안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그럴듯한 답을 내지 못하다가 드디어 1924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한스 베르거라는 박사가 뇌파검사법을 발명해서 그 순간 잠이 철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수면은 단순하고 균일한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우리는 매일 밤 깜짝 놀랄 변화를 겪습니다. 뇌파검사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하루 동안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 수준의 의식이 계속 순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렇게나 다양한 뇌파검사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깨어있을 때 틀리고 약간 졸릴 때 틀리고 그리고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 이 서파수면이라서 아주 깊은 잠에 빠진 상태의 이런 뇌파도고 이것을 조금 이따 설명드려 REM 수면 때의 뇌파도입니다. 자, 표가 하나 나왔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잖아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요게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쪽은 수면의 깊이입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깊은 수면이죠. 그래서 딱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기 시작했었을 적에 이런 사이클을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REM이라고 써있죠. REM이라는 거는 Rapid Eye Movement. 우리가 자는 동안에 눈꺼풀은 덮여있지만 눈알이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REM 수면이고요. 그리고 이 REM이 없는 비REM 수면에 1, 2, 3, 4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얕은 꿈에 빠졌다가 잠에 빠졌다가 꿈도 없는 정말 깊은 수면에 빠졌다가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비REM 수면으로 와서 잊고 이런 사이클이 적어도 하룻밤 동안에 다섯 번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잠은 사망에도 비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비REM 수면의 뇌파를 검사해보니까 우리가 뇌사에 빠진 사람들의 뇌파랑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지난밤 총 이 REM 수면이라고 꿈을 꾸는 요 수면 단계가 2시간이나 지속이 됐는데 대부분은 다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주기에 요 끝부분에 약간의 꿈이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아침에 기억나는 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꿈을 꿨는데 우리가 그 일부밖에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 연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면 박탈로다가 연구를 합니다. 우리 그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 막 괴롭히기 위해서 잠을 안 재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아가 붕괴되고 환각이 일어나고 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해보면 체온 저하, 피부병, 체중 감소, 사망까지도 이르른다고 하죠. 먹을 거 다 줘도 잠만 안 재우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REM 수면, 비렘 수면으로 크게 양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꿈을 주로 안 꾼다고 생각하는 비렘 수면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상된 낮 동안에 손상된 신체, 특히 근육이 회복되고요. 아주 깊은 비렘 수면 3, 4단계 때는 깊은 휴식, 생명 자체를 보존하는 일,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생성되고 뼈 근육 성장, 그리고 여기 이제 치매까지도 예방되는 단계가 이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 뇌에 축적되어 있었던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워시아웃, 씻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봤었을 적에는 낮 동안에 학습된 정보의 재정리가 일어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취사선택 편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예전에 왜 3당 4락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게 허상이었던 거예요. 잠을 잘 안 자면 불필요한 거 버리고 취사선택 편집이 안 될 뿐더러 비렘 수면 2단계 때 일어나는 최근에 학습한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는 이 과정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REM 수면에서 또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는 그 과정을 못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잠 안 자면 다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REM 수면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태아의 성장과 발생학적 성장과 신생아 성장이 일어납니다. 왜 꿈 많은 나이다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어머니 뱃속 안에서는 계속 REM 수면입니다. 꿈꾸고 있는 듯한. 예. 그리고 신생아들 애기 나와보면 계속 자죠. 그게 계속 뇌에서 뇌가 발달하면서 REM 수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인에서는 낮 동안의 손상을 회복시키고 특히 중추신경계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져서 뇌 기능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학습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뭐 밤새 공부한다는 거는 시험 전날만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초치기 할 때 그러지 않고 수능을 대비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좀 개운하죠. 그리고 누군가 중요한 이별을 했다 이런 것도 약간은 조금 무뎌지고 그렇습니다. 감정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들이 꿈과 정보 처리를 통해 정화되고 아침에는 상쾌한 기분을 갖도록 해주는 게 또 잠과 꿈의 역할인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꿈은 잠들기 전까지 느꼈던 욕망과 공포, 창피함과 안타까움, 억울함, 불안함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소화시키는 과정인지도 모르지.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상상으로라도 충족시켜야 하고 불안한 상황은 차라리 무서움을 느끼면서라도 겪어서 해소시켜야 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잠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똑같은 지금 질문입니다. 형태가.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서 얘기를 드렸죠. 결국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 잠과 꿈에서 이 주제가 확장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고요. 조금 더 기다리고 사전 준비를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취과 의사인 주인공 A는 대학교 교수님인데 이성과 합리로만 이루어진 엄정한 과학인 서양의학을 배웠겠죠, 당연히.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 이외에는 전혀 믿지 않는 유물론자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교과서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논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축적이 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논문을 쓰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엄밀하게 과학적이지 않으면 저널에 아무리 보내봐야 채택이 안 됩니다. 아, 이건 과학적인 방법론이 아니다,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보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를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역시도 회의적인 무신론자였던 A는 어쩌면 플라톤의 후예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인 우리들 자신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 일반적인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환자들이 아무리 뭔가를 얘기해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닌 걸 믿지 않죠. 근데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7가지 색깔밖에 없죠. 빨주, 노초, 파남보. 근데 그 바깥에도 사실은 색이 있고 빛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빨강색 바깥에는 적외선이 있습니다. 적외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초자궁 백내장,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태리 무라노 섬 혹시 가보신 분, 아니면 저 홋카이도 가면 이렇게 막 유리 녹인 거를 쇠로 된 빨대로 이렇게 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적외선이 뜨거운 거니까 적외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적외선이라는 건 안 보이니까 그냥 방심하고 계속 수십 년 동안 불다 보면 눈동자가 익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명이 돼요. 네. 보라색 바깥에도 또 빛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외선이라고 그러는데 자외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정말 네 없으시군요. 피부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외선이라는 거 안 보이지만 우리 뭐 야외 활동하거나 또 뭐 골프 치러 가거나 하면 이거 바르고 저 선블록 발라야 되죠.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됐고, 그렇다면 과연 영혼의 문제는 어떨까? 영혼을 본 사람은 없죠. 직접. 그죠? 네. 주인공 A의 고뇌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본인은 마취 중에 악성 고열증이라는 아주 무서운 부작용으로 환자를 잃은 상처를 갖고 있고요. 만약에 죽음의 순간에 TV 화면이 툭 하고 꺼지듯이 영혼이 영원히 사라진다면 그는 육체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파괴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자책감 때문에 이 죽음의 순간 누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할 수밖에 없는 응급 상황인 상황입니다. 소설 안에서. 그래, 내가 파괴한 건 환자의 몸이 아니었어. 몸에는 칼끝 한 번 닿지 않았지. 사고 후 육체는 오히려 완벽히 그대로였어.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는 한 이 괴로움도 불안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동양 사상에서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병원에서 또 집에서 과학에 대한 배신 행위를 계속했다. 죽음에 의해 한 영혼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오솔길도 따라가 보고 어떤 바위돌이라도 들춰보려고 했다. 죽음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하는 데에서 출발한 그의 탐색은 다양한 동양 사상과 종교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아마도 동양 종교, 네, 불교와 힌두교일 것 같은데 두 사상의 차이는 윤회를 믿느냐 아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동양 문화권에서는 흔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또 혹은 이건 다 네 업보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죠. 하지만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은 힌두교의 윤회와 업사상에 반대해서 영구불변의 자아는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무아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워낙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한 거일 수도 있죠. 윤회 없다. 자아가 없는데 무슨 업이 있어서 내가 하층민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윤회가 가능한 걸까요? 우리 불교를 믿을 적에도 뭐 윤회에 대해서 뭐 천국과 저 지옥 간다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은 뭘까요? 자, 영구불멸의 자아가 없다는데 도대체 뭐가 다시 태어나서 윤회가 가능할까요? 모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 사상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영속하는 영구불변의 자아가 있다 없다의 끝없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뭐 1500년, BC 1500년경에 브라만교가 생겼는데 그때는 영속하는 자아가 있다. 뭐 브라만과 아트만이 다 있다. 그러고 그 두 개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 브라만교의 전통이 쭉 연결돼서 민간 신앙과 결합된 힌두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윤회와 업을 믿고 이 한 채의 의심도 없이 살아가는 9억 명의 사람이 우리와 지금 동시대에 이 지구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게 업으로 다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자아 없다. 그래서 무아론으로 윤회와 카스트제도를 부정하고 자연학교는 또 있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또 불교가 나눠졌는데 소승불교 쪽은 없다 똑같이 그리고 대승불교 쪽은 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종교와 철학입니다. 부다는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절대자는커녕 나라고 생각하는 영구불변의 자아조차 없다는 무아설로 윤회론을 부정했구나. 그러니까 점점점 알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동양사상에서 답을 구하려고 했던 주인공 A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인공 A가 시도했던 것이 명상입니다. 주인공은 사실은 좌선을 통해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좌선을 한다고 앉았지만 병원에서 하던 온갖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었고 눈을 감을 때마다 보이는 검은 어둠 그 너머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책을 끊고 명상 수련을 시작한 지 도대체 몇 년째인지를 헤아려 보았다. 결국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좌선을 이렇게 오래 해봤지만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여배우 S가 이제 프로포폴 과량 주사로 이렇게 뇌사에 빠지게 되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제 뇌파가 됐느냐 하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했던 우리 주인공의 노력을 아실 텐데 어쨌든 그래프를 쭉 보니까는 이 사람이 프로포폴을 하는 동안에는 꿈을 안 꾸는 꿈을 잠을 잤기 때문에 환각이나 어떤 그런 특이한 거를 경험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잘 알 수 없다. REM 수면 중에 대부분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REM 수면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단계 스테이지 2에서는 꿈을 또 꾸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파 검사를 통해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의식 혹은 마취 상태에서 의식을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된 좌절 중에 주인공이 우연히 깨닫게 됩니다. 네. 불교에서는 돈 오냐 점수냐라는 이야기로 한자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써놨는데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야지만 깨달음이 온다. 아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이제 주장하는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이런 노력들을 쭉 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양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하이퍼렌에 의해서 우연히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또 다른 의식 상태와의 조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꿈을 꿨었을 적에 며칠 후에 생길 일을 미리 겪었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만큼 신비한 것이 우리의 의식이고 꿈입니다. 자, 아까 던졌던 질문 다시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인간이 품었던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질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역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문학이 다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껏 종교와 철학의 영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드디어 의사들에 의해서 최근 들어서는 주관적인 내면의 세계였던 죽음이 객관적인 과학의 연구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잠이 뇌파의 검사에 의해서 그렇게 넘어왔었죠. 네.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제부터
재미있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사후 세계의 의식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게 네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근사체험, 두 번째로는 체외이탈 현상, 세 번째로는 최면퇴행요법, 네 번째로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 제목만 들어봐도 좀 호기심이 가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이 저자들이 다 의사들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의사들이 이 시대에 사후의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근사체험의 연구의 선구자라는 분이 바로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은 원래는 철학과 교수였답니다. 근데 주변에 이렇게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선 다시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Near Death Experience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분이고 다시 산다는 것이란 이 책에 그런 케이스들을 다 얘기했는데 무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3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였던 거죠. 그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과정에 이제 사람이 심장이 멎었으니까 이게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어줘야 되니까 틀니를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없는 단계에서 이제 서랍에다가 넣어놨는데 나중에 찾지를 못하고 야단이 났는데 죽어 있었던 환자가 일어나더니 저 두 번째 서랍에 제 틀니가 있으니까 꺼내주세요 한 거예요. 의료진들은 깜짝 놀란 거죠. 의사, 간호사들도 다 혼비백산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였고 또 환자 본인은 죽어 있었거든요. 눈 감은 채 시체였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기존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죽음학의 이제 창시자라고 하는 분의 책을 또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데 특별히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을 많이 관찰하고 공통현상과 근사체험을 요 사후생이라는 책으로 출간해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죽음학을 거의 창시했다고 보는데 이분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과에서 이런 근사체험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된 분입니다. 미국의 이븐 알렉산더 박사인데요. 이분은 저명한 하버드대에서 근무를 했고 신경외과학에서는 뭐 150편의 저널을 쓰고 200회 이상의 강연을 한 아주 세계 최고 권위의 의사였습니다. 근데 운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자신이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신경외과 환자가 돼버렸어요. 세균성 수막염에 걸려서 뇌사에 빠졌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회생해서 근사체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책으로 출판한 게 이 책이에요. 극적으로 회상한 후에 뇌사 상태에서 자신을 안내했던 그 소녀가 사실은 모르고 살았던 원래 자기 친부모에서 태어난 여동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양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하버드대 또 가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가 없었던 친부모에게서 뒤늦게 난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사진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나는 죽었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라고 확언을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천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시각장애인들이 선명한 시각적인 지각을 체험하고 평소에 자기가 보지 못하고 그저 만지고만 있었던 물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색깔까지도 깨어나서 다 이야기하고 그게 사실로 다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신체가 아닌 눈으로 뭔가를 봤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의식도 있을 수 없는 전신 마취 중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소설 마취 안에서도 하이퍼란에 중독이 돼서 마취가 돼서 주인공이 홀연히 체외로 이탈하는 일들이 생기죠. 네, 일이 생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종, 문화, 종교, 언어와 아무 상관없이 주요 골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이 없구나 내지는 삶이라는 게 한 번뿐인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으로 겪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플라톤이 얘기한 대로 이데아를 보고 온 사람은
현실의 그림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 책은 짐 터커 박사님이 쓴 책인데 미국 버지니아 의과대학 인지과학연구소에서 선배, 창시자인 이안 스티븐스 박사의 대를 이어서 짐 터커 박사가 수십 년간 무려 2,400케이스를 모았답니다. 정말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예요. 뭐 인도, 뭐 태국, 뭐 온갖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케이스를 수집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미국의 제임스 라이닝거 케이스가 아주 대표적으로 영혼의 이 윤회를 입증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기 때마다 밤마다 비행기에 갇혀가지고 자기 막 어떡할지 모르겠다고 울어대는 아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기는 비행기에 유독 집착을 했고요. 비행기 장난감에. 그리고 비행기에 대한 이 지식이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기가 어떻게 비행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까 하고 궁금해하게 여겼는데 계속 밤마다 울고 울부짖으니까 이 외할머니가 안 되겠다. 얘 좀 어떻게 알아봐라. 그래서 부모가 2차 세계전에 대한 기록과 서류를 모두 다 뒤져가지고 1945년 3월 5일 날 일본군에 의해서 격추된 제임스 휴스턴이 그 전생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돌아가시지 않은 전생의 누나를 만났대요.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내밀한 얘기들을 다 확인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세계의 장난감에 이 병정에다가 이름을 붙였던 그 이름들이 전생의 전우들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두 살에서 네 살 사이에 전생에 대한 진술들을 시작한답니다.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어디 살았는데 나 거기로 돌아갈래. 아니면 내가 무슨 장사를 했는데 왜 물건이 빨리 안 올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6세에서 7세 사이에 그 얘기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그 자기가 말했던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많던 어린 시절에서 현실로 들어가는 어른으로 갈수록 이건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의학적으로 한번 추정해 보면 뇌에 이제 태어날 때 뇌세포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지만 시냅시스가 연결이 돼야지만 그게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남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의 이 현상의 어떤 기억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기록되지 않았던 예전 것이 밀려나가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윤회전생이 있다고 하면 예전의 것을 기억을 못하지만 전생의 습관이나 어떤 태도들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고 전생의 장소, 사람, 물건, 기억 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통제된 조건 하에서도 다 입증을 했다는 거죠. 조사를 해보면 미국 인구의 20 내지 27%가 환생을 믿는답니다. 믿어지시나요? 우리는 동양에 사니까 우리는 뭐 늘상 윤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악수도 윤회로 하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믿는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통계죠. 자, 어쨌든 이 A의 분투 역정은 책을 통해서 실패하고 명상을 통해서도 실패하고 뇌파 검사를 통해서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 연속이다가 계속된 좌절 중에 우연히 마치지 하이퍼라니에서 체외이탈 경험을 하면서 삶과 죽음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무지하게 했지만 이 사건의 해결은 우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야 그는 환자들이 한 진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터널 너머에서 그들이 만난 것들이 그들의 사회와 종교, 문화와 종교와 신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이제도 이제 알 수 있었다. 그건 그곳이 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모두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미묘한 에너지의 차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분명히 나는 몸 밖에 있었던 거야. 주인공 A가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죽음이라고 생각해온 것의 실상을 A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신체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 즉,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이 실상에 대해서 깨달았고 과연 이 진실로 이제 무엇을 할 건가?
깨달음 이후에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상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잠깐 다시 기억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루를 맞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그 전날에 괴로웠던 일들, 창피했던 일들, 이걸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거를 다 의식에 짊어지고 가게 되면 무거워서 못 살죠. 이전의 기억을 봉인시키고 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꿈 없는 깊은 잠, 비렘 수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이렇게 책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 생들을 망각하고 그 그림자에 불과한 현실이라는 꿈에 또 심각하게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소설 마치의 S나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 프로포폴, 마약, 하다못해 커피에라도. 자, 우리가 뭐 중독되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돈, 재산, 지위, 평판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고 막 살게 되겠죠. 아이 뭐 이거 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까짓 거. 그렇죠? 그런 태도로 갖기 쉽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영혼의 영역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데아의 세계로 들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잠재의식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잊혀진 건 아닐 테니까. 필름을 돌려보듯 다시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그림자이고 결국 탐욕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은 재난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게 소설 마치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이퍼란이 폭발한 이후의 세상은 모두가 마취하기에서 잠든 듯 다 마취되어 있죠. 하지만 폭발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탐욕에 마취되어 의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죠. 그럼 과연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회상이 있으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어로 기억한다, 회상한다는 거래요. 이 암네시스, 암네시아가 의학적으로 기억상실증이거든요. 기억상실증 앞에 부정의 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잊어버렸던 것을 부정하는 것은 다시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명상 속에서 혹은 기다림 끝에 우연히 찾아오는 체외 이탈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의식의 중심을 되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REM 수면, 비REM 수면, 또 삶과 죽음의 그런 자연적인 순환을 다 받아들이고 같이 보조를 맞춘다면 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중용이라든지 중도라든지 하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상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습관화하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신비적인 얘기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이제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마취라는 소재를 통해 잠과 꿈의 비밀을 추적하고 죽음, 재탄생을 비유로 표현하려고 했던 바로 그 그림이죠. 그래서 영구불면에 영속적인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하냐는 모순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삶과 죽음 그 이면의 진실을 표현하라고 했던 노력이 이제 종말에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우리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도 신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는 없을지 몰라. 망각의 잔을 비우고 이런 가능성을 택했던 것이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번 생 역시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수많은 삶들 중 단지 하나일 뿐이라고. 어쩌면 이것이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치유법은 아닐까. 자, 그리고 책에서도 맨 마지막이고 제 강의에서도 맨 마지막입니다. 이 수채라는 것은 왕 잠자리에 유충을 우리 고유한 말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수채. 하이퍼란 때문에 죽은 아이들과 남편, 아내들의 영혼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거야. 누가 알겠어? 물속에 남은 유충들에게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든 일이겠지만
잠자리는 그저 그동안 입고 있던 허물을 벗어놓고 물밖 푸른 하늘로 가볍게 날아가 버린 것일지도. 이렇게 책은 끝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몇 개 받아보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죽음을 생의 연속으로 보아야 될 것이냐 그랬는데, 체외 이탈 현상이나 임사체험은 공통적으로 다 단 1초라도 신체 바깥에서 영혼이 혹은 의식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체의 연속선상에서 볼 것은 아니고 제3의 다른 의식 세계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분이 임사체험 체외 이탈할 적에 뇌파검사를 해본 케이스들이 있느냐고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마라톤을 하시다가 체외 이탈 경험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사고 또 동작이 다 가능한 상태일 거거든요. 그때는 아마도 각성 상태의 뇌파가 나올 것 같고, 즉 체외 이탈 현상 이후의 의식 세계는 신체의 어떤 뇌파 상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악몽을 꾸면 어떻게 감정적인 해소가 되느냐 하는데, 우리 이제 학생 때 정말로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빨리 시험 쳐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죠? 네. 이 긴장 상황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신체적으로 자율신경계 중에 이제 교감신경계가 너무 소진이 되니까 반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이 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거나 졸리거나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런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그걸 빨리 겪고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역시나 똑같게 그런 긴장과 예정되어 있는 갈등 상황을 빨리 체험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여전히 그런 것들은 다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거겠죠. 글을 언제 쓰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5년씩 6년씩 걸립니다. 주말에 이렇게 보통 이게 짧은 토막 시간으로 글을 써가지고는 글이 되지를 않는 게, 자기가 쓴 글인데 자기가 잊어버립니다. 그전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 한참 바쁠 때 수술 한참 하고 나서 이제 2월 말, 3월 초가 되면 그때 시간적인 이제 여유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가을 때 썼던 글 읽어보면 이건 딴 나라 세상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걸 다시 또 읽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토막 시간이 아닌 좀 그래도 통으로 낼 수 있는 한 4-5시간 이상 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주말에 그렇게 이제 4-5시간씩을 혼자서 이제 글을 쓰다 보면 가족들은 되게 싫어하죠.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근데 과연 이것을 잊는 거 외에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잊혀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제가 썼던 소설 마취의 의미이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나 해드려 볼게요. 그 야구를 우리가 구경을 가죠. 야구 구경을 가면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감독이 한 선수에게 번트를 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번트를 댄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나가서 운동장을 뛰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벤치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 야구에서의 번트가 과연 의미 없는 죽음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 감독이 너는 이번에 공 두 개에서 번트를 대고 다시 들어와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목적하에서는 그 어린 자녀의 죽음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짧은 시야에서는 그거를 바로 인식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이, 번트를 대고 혹은 희생플라이를 하고 슬라이딩을 하다가 다쳐서 이게 좀 흙먼지가 묻어서 들어왔던 그 선수가 또 다다음 회 정도 되면 돌아와서 툭툭 먼지를 털고 나와서 또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럴 때 또 홈런을 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어린 사람, 어린 아이들, 자식의 사망을 윤회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혼이 어딘가에 가서 잘 있다고
또 다음번에 우리 다시 만나자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애써 망각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그런 순리를 이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녀의 사망이라는 가장 인간이 겪을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실은 예, 얼굴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예, 결혼을 한다든지 혹은 취업을 한다든지 큰 두 개의 허들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외모를 신경을 쓰게 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 그럼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친근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운 지역에서 살다가 올라온 그 남방계 후손들은 남방계형 얼굴에 친숙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죠.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더위에 적응한 얼굴이다. 사실은 남방계형 얼굴이시거든요. 근데 더위에 적응한 얼굴이다 그러면 더운 지역에서는 그 형태를 갖춘 유전 형질이 생존에 가장 유리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를 다 겪고서는 살아남은 거거든요. 결국은 남방경 얼굴 가진 사람들은 남방경 얼굴의 매력을 느끼고 같은 남방경들끼리 살았었을 적에 성격 유형도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얼굴이 길어지거나 각지거나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얼굴이 너무 크다. 한국 여성들 대부분 다 자기 얼굴 크다고 막 불만이거든요. 근데 굳이 뼈까지 칠 수 없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배우자 선택의 선택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 굳이 남방경 얼굴 가진 사람이 북방경 얼굴로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 형질을 긍정할 때 거기서 또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형질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런 특질을 저한테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거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자기 긍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포폴 말씀을 하셨는데 전신마취. 마취에 대해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시면 마취하지 말고 내시경 하십시오. 네. 저는 위내시경 할 때는 물론이고 대장내시경 할 적에도 그냥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마취를 그렇게 많이 받기 때문에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확률적으로 10만 명 중에 1명꼴로 불가항력적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프로포폴은 그거보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악성고열증? 악성고열증 말고 그건 더 희귀하고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1년 끝나고 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런 통계들을 수집하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프로포폴 때문에 위 내시경 하다가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고 하게 되면 그다지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위 내시경은 굉장히 또 짧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맨정신에 살자. 네. 저는 그게 제 주장입니다. 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